미래 유망 입장으로 상당히 같이 친한 편이고 이게 세상공시대 강자의 조건이 가장 아마 의미 있는 데이터가 특허 데이터라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게 저희 업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을 준비하는 여성 여러분들에게 미래 유망 입장으로 부상중인 친한 분야에 소개하고 쉽게 진출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나고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식재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역할과 IT 특허 빅데이터 분야 여성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고 여성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세상의 강자의 조건이다. 우리나라에는 더더욱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받지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특허 직시상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부가 창출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기술 정보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천으로 가장 아마 의미 있는 데이터가 특허 데이터라고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데이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기술정보로서 신뢰가 있는 데이터가 특허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 특허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되어왔던 데이터입니다. 본질은 서비스예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게 저희 업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 빨리 발전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생태 체계가 안에서만 R&D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R&D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거래소에서 연구소나 학교에서 장담을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많으신데 좀 보셔야 돼.